YTN 지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이미령입니다. 오늘은 서정호의 우리 옛이야기 100가지라는 책에서 재미있는 이야기 한 편을 소개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시골에 농사꾼 한 사람이 살았어. 어느 해 무농사를 지었는데 김매고 거름주고 알뜰살뜰 가꾸었더니 참 탐스러운 무가 쑥쑥 뽑혀 나오더래. 그런데 그 중에 한 놈은 어찌나 큰지 어린애 몸뚱이만 하더라지 뭐야. 이 농사꾼은 그 큰 무를 고을원님에게 가져가기로 했어. 고을원님은 어질고 사리에 밝아서 백성들 세금도 감해주고 송사도 바르게 봐 칭송이 자자했다는군. 원님은 큰 무를 그냥 받을 수 없다며 송아지 한 마리를 선물했대. 무 하나 바치고 송아지 한 마리를 얻었으니 횡재를 한 셈이지. 그런데 한 동네에 사는 욕심쟁이 농사꾼이 은근히 셈이 났단 말이야. 그렇다면 무보다 더 큰 송아지 한 마리를 갖다 바치면? 이런 생각으로 자기가 먹이던 송아지를 끌고 원님을 찾아갔지. 사또, 이렇게 송아지를 잘 먹인 것도 다 사또 덕택이라 이것을 바치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사또 역시 고맙다고 하면서 호방을 불러 요새 들어온 물건 중에서 귀한 것을 내주라더군. 욕심쟁이는 이제야 횡재를 하는구나 하고 좋아했어. 그런데 호방이 하는 말이 귀한 물건이라면 며칠 전에 들어온 큰 무가 있습니다. 하지 뭐야? 원님이 그럼 그걸 내주라고 이르니 사령이 어린아이 몸뚱이 만한 무를 안고 와서 욕심쟁이에게 턱 안겨주네. 욕심쟁이는 결국 자기네 송아지하고 무 농사꾼의 무를 맞바꾼 셈이 아닌가? 그렇지? 아휴, 이걸 어쩌죠. 욕심이 과하니 결국 자기 발등을 찍게 됐잖아요. 이 책에는 이렇게 재미있는 옛이야기 100편이 담겨 있는데요. 한 편 한 편이 모두 요즘 세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어서 옛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의 책 서정호의 우리 옛 이야기 100가지입니다.